왔어. 왔어.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인가? 오늘 금요일이었죠?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카메라 화질이 안 좋아. 됐어? 달라진, 오, 달라지는 건가? 모르겠다. 맞죠? 하지만 저는 내일 쉬지 않죠. 자, 그날 며칠 전에 했던 라이브와는 다르게 오늘은 샤워를 했어요. 외출복이 아니고 그냥 급히 제 눈에 보이는 옷을 입었고요. 샤워를 했는데 왜 모자를 썼냐? 라이브를 할 생각으로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렸는데 잘못 말렸어. 그 머리를 잘못 말려가지고 아니 머리 안 잘라서 똑같은데 이 머리가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이막 눌리고 이게 너무 별로여가지고 그냥 모자를 씁니다. 아, 저 기다려봐. 나도 샤워하고 모자 쓰기 찝찝한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일단은. 아, 저 라이트를, 이 그림자를 안 지킬 수 없나? 기다려봐요. 핀라이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안 되네. 아이, 안타깝다. 잠깐만. 쓰지 말까? 그래, 쓰지 말자. 몰라. 어떻게 사람이 항상 뭐라? 아이씨, 너무 밝다, 그러면. 발로 지금 올리고 있어요. 뭐야? 소리가 안 나요? 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그러면 자꾸 끊겨. 자, 여러분, 저희가 3차 일이었어요. 3,000일이라는 시간. 숫자로 3,000이면 뭔가 되게 금방 지나갈 것 같지만 3,000이라는 시간은 거의 뭐한 9년, 10년에 가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내가 왜 위버스의 이야기를 하지 못했냐? 내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줄게. 그 이유가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위버스를 할때이 라이브 하는 아이디와 26살 김민규 아이디가 달라요. 그래서 위버스 라이브를 하려면 라이브를 하는 아이디를 로그인을 해야 돼. 근데 그 아이디가 너무 헷갈려. 그럼 할 때마다 물어봐야 돼.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라이브 할때그 라이브 아이디를 넣어서 라이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고 이제 뭐야? 위버스에다 글을 올리고 싶은데 아이디를 바꿔야 되잖아? 근데 아이디를 바꿀 바에는 좀만 기다렸다가 차라리 라이브를 한번더 하자. 이런 생각이었지. 그래서 며칠 동안 그 라이브 아이디가 로그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너무 TMI에 선생님! 뭐 어찌됐든 간에 삼천일 여러분 우리 함께 보낸 삼천일 축하합니다. 박수. 감기 안 걸렸어. 우리 노래 들을까?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봐. 노래를 들어요. 지금 제 손에는 아이패드가 쥐어져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가 오늘 데뷔한 지 아이패드 안쓴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오늘의 첫 번째 노래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게 원곡이었던 삼천일을 축하하며 너무 작나? 지금 볼륨 괜찮아요? 다음 노래를 찾아야겠어. 이 노래 제목 I love you 3000 맞죠? 돌고 돌아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저 안 아파요.
약간 우리 집이 너랑 조명이 좀 나빠 보이나 봐. 입술을 안 발라서 그런가. 3000일이니까 아낀다. 11시에 듣기에 너무 밝은 노래도 아낀다. 근데 무슨 노래 들을까? 3000일이면 3000일이면은 365로 나누면 8년하고 며칠이지? 잠깐만 암산하고 싶어. 절대 못하겠지? 아이패드에는 계산기 어플이 없네. 자연스럽게 다음 노래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8년하고 30 8년하고 81 8년하고 81 8년하고 80일이면 우리 80일 뒤에 9년이야? 아 이제 80일이 됐구나. 그러면 한 260일 정도 남아. 고마워요. 목이 좀 쉬었네 내가. 스페셜 비디오 세븐틴의 돌고 돌아입니다. 7개월 전에 나왔죠. 믿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영상이 믿었던 투어 진짜 재밌었는데 진짜 힘들긴 했거든요. 근데 또 하고 싶어 빨리. 너무 재밌었어 너무. 댓글을 읽어볼까? 이 영상 댓글? 첫 번째, 나한테 첫 때는 첫 번째 댓글은 길었던 투어의 끝.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준 덕분에 멀리 떨어져 있던 캐럿들도 너희를 보면 행복해 할 수 있었을 거야. 너무너무 수고했고 또 수고했어. 항상 진심을 다해 노래 불러줘서 고마워. 와우. 오, 영어도 있어. Like a circle. There is no end to 17 and carrots relationship and we are team 17 and we will always be.
듣고 싶은 노래 있어? 너 요즘 이렇게 집에만 왜 눈이 빨갛냐? 시작처럼 정말 오랜만이다. 시작처럼 검색해 볼까요? 시작처럼. 수많은 수많진 않고요. 그냥 많은 직캠 영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를 볼까요? 와, 시작처럼 1시간 반복 재생 있다. 이걸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고? 진짜로? 와. 진짜 오랜만이다. 지금 목이 쉬었어. 아니 그리고 요즘에 그때 나 저번에 라이브 했을 때 뭐였지? 다음날 연습실에서 도겸이를 만났는데 라이브 하고 있는데 라이브 끝난 날 도겸이가 또 내 라이브 보고 갑자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놀릴 게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윤기야 라이브 잘 봤다 이러는 거야. 무시하려고 이제. 다음 노래는 바로 발라드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멤버의 커버 노래. 진짜 좋아. 이 노래 때문에 승관이 때문에 이 노래를 알게 됐어요. 댓글을 읽어볼까요? 이 노래는 무슨 노래냐면요, 그 내 생의 아름다운이라는 노래고요. 케이윌 선배님 노래인데 승관이가 커버한 노래예요. 지금 이 영상은 승관이 커버 영상입니다. 오케이, 다음 노래 찾았다.
세븐틴 손오공 뮤직비디오가 벌써 조회수 1억 1000회를 돌파했고 핫은 벌써 1억 3000회래요. 대박. 진짜 1억 뷰 진짜 하고 싶었는데. 다음 노래. 너무 잘했죠 이거? 너무 좋아. 미안 내가 약간 그 추천곡 받는다고 해놓고 너무 내가 혼자 틀고 싶은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도겸씨가 그 한강에 가서 이 영상을 찍으셨어요. 다들 밥 먹었나요? 아 배고프다. 밥 먹었어요 다들? 저는 밥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오기 전에 라이브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아까 나도 밥 먹는 라이브를 하고 싶어. 근데 아직 우리 집에 그 밥 먹는 라이브를 할 수 있는 좋은 스팟이 없어. 너무 식탁 백이 안 이뻐. 그래서 그냥 그 일회용 식탁이랑 거치대랑 뭐 이런 거 좀 시켜놓을까. 아직 못 시켜서 솔직히 말하면 미안. 다음에 준비해 볼게. 다음 곡은 없어. 다음 곡은 없어. 관련 동영상 쇼츠. 8년차 아이돌 세븐틴 콘서트 어이없는 군무 상태. 여러분은 이런 걸 보시면 정말 완벽하다고 느끼십니까? 잡아냅니다 한 명씩. 이 영상을 보면 멤버들이 저를 잡아내겠죠.
그래서 안 잡아냅니다. 멋있네. 아, 이때 희열 있었죠. 이때 가죽 옷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와 진짜 힘들긴 했어 확실히. 오시에테코토 세븐틴.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 보밀리가 떴다 4가 나왔죠. 나는 다 봤지롱. 와 씨. 나 언제 나왔어? 왜 우정의 얼굴이 나오는데 셀럽 민규를 따라하는 부밀일까? 내가 왜 저 머리를. 와 진짜 도겸이 살발하다 살발해. 즐거운 시점. 뭐야 바로 끝났어. 시장에 가면 사과도 있고. 시장에 가면 사과도 있고 딸기도 있고. 진짜 어떡하지. 와 이게 나야? 와우 예스. 한 번에 끝났나? 된다고? 와 미쳤네 미쳤어. 재밌다.
나는 이제 부인 생각팀 보면서 밥 먹어야겠다. 자, 우리 캐럿들 댓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이제 소스 라이브를 종료해볼까요? 또 놀러 올게요. 밥 먹자. 자, 라이브를 종료합시다. 배가 너무 고파요. 배가 너무 고파요. 안녕. 잘 있어. 안녕.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쉴 사람들 푹 쉬고. 안녕하세요. 전 원우입니다. 안녕. 배가 너무 고파. 속이 너무 쓰려.